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5.0 프레스티지입니다. 자, 이 차의 구매 포인트는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5인승입니다. 자, 5.0에 5인승이 많지 않은데, 이 5인승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힘들게 가지고 왔고요. 다둥이 차에는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시트가 브라운 시트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브라운 시트 좋아하시죠? 이 베이지 시트도 좀 화려하고 이쁘지만, 이 브라운 시트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차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가격은 조금 이따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외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EQ900 5.0 전면 모습이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상품화가 이루어졌어요. 상품화 이루어졌고, 이 차가 들어오고 상품화가 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관심 있는 차종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찾아드리기도 하니까 뭐 판매됐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싸고 좋은 차 많이 가지고 오니까 제거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허위 매물 안 당하시고 실거래로 실차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이트 풀 LED 라이트죠. 풀 LED 라이트. 야간에 운행할 때이 조향 각에 따라서 시야 확보를 더할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밤에 안전하게 운행을 할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옵션입니다. 자, 범퍼도 깨끗하죠. 그리고 트렁크도 돌팀도 없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에 레이저 판이 있죠.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도 있고요. 자, 오른쪽부터 한번 볼까요? 자,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입니다. 올 겨울에 충분히 쓰실 수 있는 타이어고요. 뭐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휠은 살짝 기스가 있네요. 이쪽에. 다른 부분은 깨끗합니다. 19인치 터빈 휠이고요. 자, 라인 쭉 보시면 문콕도 없이 깨끗합니다. 문콕도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 마찬가지로 스노우 타이어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뒤에 휠은 깨끗하네요. 아, 이 부분이 살짝 기스가 있네요. 이 부분이 살짝 기스가 있고. 자, 뒤쪽에서 이렇게 앞에 또 살펴보시면, 아, 판이 깨끗합니다. 문콕이 없네요. 문콕이 없고. 자, 어제 저랑 통화하신 그 고객님이 한분 계신데, 이 EQ900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 뒷모양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에쿠스나 이 EQ900 뒷모양에 반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신다고 예약을 해주셨는데, 이 차도 한번 구독자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 라인입니다. 뒤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로 판 깨끗하고요. 판 깨끗하고. 아, 휠은 다 복원을 해놔야겠습니다. 이쪽에 좀 많이 손상이 가 있어서 휠은 내짝 다 복원을 해놓겠습니다. 자, 앞에 가서.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기스가 있죠. 이 상품화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한 다음에 휠 복원을 해놔요. 저희가 이또차 많이 찾으셔서 영상을 먼저 올리고 이제 복원을 다 해놓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휠은 신경 안 쓰시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복원하면 깨끗하거든요. 자, 전면부에서 뒷모습 보면 깨끗합니다. 자, 내부의 옵션 보여드릴게요. 저는 프레스티지라 고스트도어가 기본 장착 옵션이죠. 고스트도어가 기본 장착에다가 이 퍼들 램프도 있어요. 자, 이렇게 바닥에 퍼들 램프도 있고, 브라운 시트입니다. 브라운 시트. 자, 스마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헤드레스트까지 전동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브라운 시트입니다. 자, 시트 컨디션 좋고요. 이쪽에 살짝 사용감은 있네요. 일단 뭐 주름이 많거나 뭐 터지거나 이런 곳은 없습니다. 자, 나파가죽이 굉장히 튼튼하죠. 튼튼하죠. 보겠습니다. 이렇게 쫙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라운 시트입니다. 굉장히 중후한 느낌이 나네요. 이 브라운 시트를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딱 눈에 확 띄지도 않고. 검정색은 지겨울 수도 있으시니까. 조수석 시트는 멀끔하네요. 컨디션 좋습니다. 운전석을 좀더 많이 타시니까 아무래도 조수석은 상태가 운전석보단 좋습니다. 자, 나파가죽 마찬가지로 이렇게 허리까지 감싸주는 나파가죽입니다. 자, 앰비언트도 있어요. 앰비언트. 제가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굉장히 좋고요. 자, 앰비언트 세팅은 이 핸들로 조작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라이트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은 무드 조명 색상 밝기가 있죠. 4단계로 밝기 조절을 한 다음 다시 돌아가서 색상은 퍼플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쫙 굉장히 멋지죠. 보라색으로 굉장히 멋지게 들어옵니다. 자,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블루 색깔로. 파란색도 좋고요. 자, 이 기호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이 브라운 시트와 맞는 색상으로 컨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이 있습니다. 헤드업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색깔 바꿀 수 있어요. 저 흰색이나 녹색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 자동 제어 장치가 있죠. 이게 이제 스마트 센스의 꽃이죠.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이제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섰다 갔다 자동으로 해주는 아주 편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앰비언트와 함께 스마트 센스의 옵션이죠. 자, 축후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 밑에 전동 트렁크 버튼과 전자 파킹이 있습니다. 자, 키로수 보여드릴게요. 키로수는 142,717km입니다. 14만 키로고요. 기름도 반 정도 남아 있네요. 룸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자, 키는 3개 다 있습니다. 이렇게 키 2개랑 여기에 카드키가 있네요. 카드키 이 지갑에 넣고 다니면 굉장히 편하죠. 카드키도 다 있고, 전자기어봉, 오토홀드, DIS, 양쪽 통풍 열선 다 작동되는지 확인하시고, 뒤에 후석 커튼도 있습니다. 자, 열선도 이렇게 눌러보시고, 자, 워크온 시트도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버튼 하나하나씩 눌러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뒷자리 5인승, 아주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5인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고수도어가 있죠. 자, 5인승입니다. 자, 그토록 찾던 5인승입니다. 5인승 브라운 시트도 있고요. 후석 커튼도 전동입니다. 사이드 커튼도 전동으로 되어 있고, 이쪽까지 다 가려주는 모습이고요. 자,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듀얼 모니터까지 풀옵션이죠. 완전 풀옵션. 선루프가 빠진 풀옵션입니다. 여기에서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이제 VIP 시트 4인승과 선루프인데, 이 차는 뭐 5인승을 찾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VIP 시트까지는 필요 없고 선루프만 빠진 거라고 볼수 있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깨끗하죠. 깨끗하고, 자, 이 레스트 기능이 이쪽에 있습니다. 원터치로 이렇게 쭉 빠져요. 저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오른쪽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자가 쭉 빠져서 굉장히 공간 확보를 많이 할수 있고요. 편하게 승차감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빠지죠. 자동으로 이렇게 빠지고, 그건 오도 올라오기까지 하네. 다 원터치로 또 리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쭉 다시 들어갑니다. 메모리 시트가 전좌석에 다 달려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전좌석에 다 달려 있고. 브라운 시트 많이 찾으시는데 이차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서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이죠.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인 5.0 프레스티지입니다. 자, 버튼 까짐도 없고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그리고 스틸 몰딩으로 스크래치 방지도 할수 있습니다. 안쪽에 스페어 키트, 타이어, 물적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침수차 확인 시100% 환불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증거 자료가 될 거고요. 자, 내려올 때 이음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18년식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이쪽 조수석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방을 열고 밑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CD룸이 나와요. CD룸. 요새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이렇게 쓰시기도 하지만 이 CD 감성이 또 있거든요. CD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그 감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EQ900 브라운 시트 5.0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자, 가격 궁금하시죠? 가격 공개해 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3,860만 원이에요. 3,860만 원.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5.0 프레스티지입니다. 5인승이고요. 키로수는 한 14만 키로 정도 탔습니다. 14만 키로에 브라운 시트를 가지고 있었죠. 자, 시트, 브라운 시트 많이 없습니다. 빨리 선점하시기 바라겠고요. 옵션은
썬루프가 빠진 풀옵션이죠. 뭐 반자율 주행도 있고 스마트 센스, 차선 이탈, 축후방 센서, 자동 제어, 뭐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그다음에 룸밀러 하이패스, 전동 트렁크, 헤드업,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스마트 메모리 시트도 있었고요. 뒤쪽에 듀얼 모니터, 레스트 기능도 가지고 있는 완벽한 EQ900 5.0을 3,86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